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신중히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또 정부 내 조율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투기지역 네 곳이 더 생겼습니다. 주택대출과 관련된 금융규제를 강화를 해서 투기적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계획을 발표 한 달 만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집값만 올랐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감정원 조사에선 0.45%, 부동산 업체 조사에선 올해 2월 이후 최대인 0.57%나 올랐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계속 번복하면서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진국들 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겼고 그리고 신뢰 자체도 떨어지고. 정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도 100%에서 80% 이하로 낮추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